충남대병원 의료진이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신생아의 혈액투석에 성공해 생명을 살렸습니다. 치료 당시 체중이 3kg에 불과했던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장애가 있어 독성물질인 암모니아를 내보내지 못해 경련과 뇌증이 발생했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위중한 상태에 빠져 지난달 23일 충남대병원으로 이전됐습니다. 의료진은 아픈 아기에게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혈액투석과 인공호흡기 치료 등의 집중 치료를 실시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지속했습니다. 치료 덕에 아기는 최근 암모니아를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었고 현재 상태가 호전돼 인공호흡기를 떼고 특수 시기만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신생아들에게 지속적 혈액투석을 시행할 때 혈관 확보가 큰 문제인데 외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